그것들로 인해 타인 잘못되고 불행해져도 괜찮아요? 차라리 저쪽 이원태 씨한테 다시 돌아가는 게 낫죠. 헤어지겠대. 쟤 그런 애 아닌 줄 알았더니 정말 엉망이야. 애까지 낳아놓고 할 소리가 따로 있지. 그래. 이혼 도장 찍어주면 다시 그쪽으로 갈 거야? 그만해. 난 이제 내 인생에서 기대할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. 미안해. 속 시원하냐? 어머니 이제 팍 늙으실 거야. 그래도 극복하고 살아야죠.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모르겠다. 앞으로도 내가 아프고 치료할 게 더 남았을까?